점화 1차 코리에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. 자, 자기장을 형성을 시켰다가, 자,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, 여기 그 배전기라고 해서 전기를 나눠주는 장치가 있어요. 이 전기는 나눠주는 장치 아래쪽 기어가 어디 연결되어 있느냐? 우리 캠축 아시죠? 크랭크축과 타이밍 벨트나 타이밍 체인으로 연결되어서 크랭크축이 유회전할 때 위쪽에 캠축이 일회전만 하면서 밸브를 각각 한 번씩 밀어준다라고 했지 않습니까? 자, 위쪽에 있는 캠축과 이 기어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. 기어비는 어떻게? 1대 1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럼 캠축이 한 바퀴 돌때 얘도 어떻게 같이 한 바퀴 돌아가게 됩니다. 한 바퀴. 그러면은 캠축이 한 바퀴 돌면 크랭크축 몇 바퀴 돈다? 캠축이 한 바퀴 돌때 크랭크축 몇 바퀴? 그렇죠. 두 바퀴 돌죠. 그럼 두 바퀴 돌면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전 실린더 다한 사이클씩 완료하게 된다는 얘기죠.